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이어서 내일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시작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접종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후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 분량이 국내에 도착했는데 군과 경찰의 삼엄한 호위 속에 공항에서 전국 다섯 곳에 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인천국제공항.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실은 화물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코백스를 통해 구입한 물량입니다. 영하 70도 이상의 초저온 보관을 위해 백신이 담긴 특수 컨테이너에는 드라이아이스 430kg이 사용됐습니다. 무진동 수송차로 옮겨진 컨테이너는 군과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국 5개 권역 예방접종센터로 이송됐습니다.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 수회에 걸쳐가지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예인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내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3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역접종센터와 자체 접종기관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특례 수입한 이번 코백스 물량과 달리 화이자와 개별 계약으로 다음 달 말부터 들어올 물량을 앞두고 정식 허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접종 허가가 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달리 16세 이상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6세, 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최종 점검일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화이자 백신 사용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